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항을 컨테이너 화물 중심에서 복합 물류 항만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선적 기능 보강이 그 첫 번째인데요. 조만간 국내 1, 2위를 다투는 자동차 선적 부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광양항 항만 개발 예정지에 수출 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습니다. 광양항 자동차 화물은 3년 전 40만 대 수준에서 이듬해 80만 대를 넘었고 올해 예상은 무려 130만 대. 항만의 위치와 지형적 특성이 성장세의 배경입니다. 야드가 그 일시선산이라 굉장히 깁니다. 그 뒤에 부분에 야드가 높고 그래서 동시에 그 자동차를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야드를 구비하고 또 간선항도 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동차 운송업자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부 부두 유휴지를 활용했던 임시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첫 해가 됩니다.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전문 선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새로 단장하는 자동차 부두 4개 선석의 전담 운영사로 나선 겁니다.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국내 최대 자동차 물류 항만인 평택항 수준의 물량도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광양항 자동차 전용 부두 운영으로 육상 항만 해운을 잇는 일관 물류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국내 완성차 산업 발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국내 자동차의 수출 물량에 국한돼 있다는 것. 국제적인 자동차 물류가 교차하는 환적 중심 기지로 전환되지 않으면 물동량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량을 자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군 육성도 시급합니다. 당장 자동차 생산 공장 유치는 어렵더라도 수입차나 중고차를 1차 가공하거나 검사하는 전문 단지가 조성되면 전체적인 항만 활성화에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